현빈과 손예진의 아들 스위피, 스위트피 앱 귀여운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가족의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있으며 그 덕분에 대중 앞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의 유명한 파파라치들은 이 아기의 깜찍한 모습을 포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024년 8월 22일 한국의 파파라치 매체는 손예진과 현빈의 아들 일명 스위피, 스위트핏의 새로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진에서 아기의 옆모습은 현빈을 닮았으며 미소를 지을 때 그의 얼굴에 나타나는 보조개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최근 이 스타 커플의 가족이 한 쇼핑몰에서 우연히 촬영된 적이 있었으나 당시에는 스위피의 얼굴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사진에서는 아이의 옆모습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특히 아이는 현재 거의 두 살이 되어가며 아이스크림을 먹는 모습이 공개되었는데 이 모습에서 아이의 귀여운 헤어스타일이 홍열 아기처럼 보인다고 전해졌습니다. 스위피는 얼굴 생김새로 보아 어머니 손예진을 닮았으며 그녀의 따뜻하고 온화한 성격을 물려받은 듯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정면에서 웃는 모습을 보면 현빈의 유전자가 뚜렷이 드러납니다. 아버지 현빈의 샤프한 외모와 어머니 손예진의 미모를 모두 물려받은 아이는 성장할수록 더욱 멋지고 매력적인 인물이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제 현빈과 손예진의 가족은 많은 이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그들의 아이 또한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파파라치들이 포착한 아기의 모습은 부모님의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아 깔끔하고 사랑스러운 외모를 보여줍니다. 또한 일부 네티즌들은 최근 한국의 놀이공원에서 현빈과 아들 스위피가 함께 있는 모습을 포착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놀이공원을 방문한 두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아들의 깔끔한 헤어스타일과 웃음 가득한 표정이 돋보였습니다. 이 사진 속에서 아이는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작은 체구의 아기는 미끄럼틀을 오르려 애쓰는 모습이 귀여움을 더했습니다. 아이는 장난기가 가득한 표정을 지으며 활발하게 놀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이는 어린 아이답게 활발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의 모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현빈과 손예진 가족은 현재 매우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으며 손예진은 곧 새로운 드라마 촬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스타 부부는 다시 한번 연예계에서 활약을 시작할 예정이며 아이의 양육은 부모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언론에 따르면 이 부부는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위해 서울에 있던 기존의 집을 매각하고 새로운 대저택으로 이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새로운 집은 이전의 주소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주차장을 포함해 6층 규모의 대저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집은 현빈과 손예진의 가족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아들의 교육과 생활을 고려한 선택이라고 합니다. 손예진은 매체 인터뷰에서 아들이 성장하면서 교육과 생활 환경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는 아이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이들의 목표는 작은 가정의 행복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현빈과 손예진 부부는 평소 매우 조용하고 사생활을 지키는 태도를 보이지만 손예진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가족의 행복한 순간을 살짝 공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결혼 이후 더 깊어진 애정은 많은 팬들에게도 전해졌고 팬들은 이 행복한 가족이 언제나 함께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해더 직원 B. 오늘 민희진 상대로 민사 플러스 형사소송 제기 예정. 전해더 직원 B는 오늘 8월 23일 KST 민희진 대표를 상대로 민사 및 형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민 대표가 애더에서 비가 제기한 과거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은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빈인 성희롱을 저지른 것으로 지목된 부사장의 일일 직장 내 부당 행위 및 괴롭힘에 대한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계획이다. 빈인 전 애더 직원으로 올해 3월 6일에 부사장의 일일 성희롱 및 괴롭힘 혐의로 신고했다. 당시 그녀는 여전히 회사에 재직 중이었다. 하이브 본사에 의해 조사팀이 꾸려졌고 3월 16일에 조사가 종료되면서 애인인 성희롱 혐의에서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다만 괴롭힘에 대한 혐의로 경고를 받았다. 이후 민희진 대표가 부사장 A노와 협력하여 그가 신고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빈에 따르면 성희롱 조사 종료 후 그녀는 다른 부서로의 인사 이동을 통보받았으며 그 부서에서는 A의 직속 부하로 일하게 되었고 급여는 40% 삭감되었다고 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세부 사항은 올해 초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간의 내부 갈등 중에 빈이 의사와 무관하게 공개되었다. 민희진 대표와 부사장의 이 간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공개되었으며 이를 통해 빈이 네더를 떠난 후 처음으로 민 대표와 A가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며 자신을 모욕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B가 민희진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하려 했지만 민 대표는 응답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한 시도로 추정되는 행동으로 민 대표는 A노와 빈에 대해 주고받은 추가적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하며 빈을 더 비방했다. 이에 따라 빈은 노동기준법 및 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민희진 대표를 경찰에 신고하고 정의를 추구할 계획이다. 전 애더 직원 빈이 민희진 대표와 애더 부사장의 일일 상대로 한 민사 및 형사소송 제기는 현대사회에서 직장 내 성희롱과 불공정한 노동환경 문제를 다시 한번 공론화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의 분쟁을 넘어 기업의 책임과 직장 내 권력 구조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선 B가 주장하는 성희롱 사건의 은폐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피해자가 겪는 고통을 외면하고 가해자를 보호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뿐만 아니라 직장 내 다른 직원들에게도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보호받는다면 이는 직장 내 성희롱이 쉽게 묵인될 수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더욱이 민희진 대표가 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은 애더와 같은 큰 기업이 어떻게 권력을 남용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덮으려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기업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큰 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업은 직원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이를 저버린다면 그에 따른 비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B가 부사장을 일일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것도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 대응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을 통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함으로써 직장 내 부당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며 이번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감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B가 이번 사건 이후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당했다는 주장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희롱 피해자가 오히려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은 직장 문화 자체를 병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뿐만 아니라 이를 다루는 방식과 기업의 대응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기업은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
직원들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은폐하려는 시도보다는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며 가해자가 적절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인식이 더욱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피해자가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도록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비니 용기 있는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라며 이번 사건이 공정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결론적으로 전에더 직원 B가 제기한 이번 소송은 직장 내 성희롱과 불공정한 노동 환경 문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책임과 직장 내 권력 구조의 문제를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